왜 여기랑 여기랑 다르게 느껴지지? 아, 제가 재혼을 했어요. 아, 그쵸? 네네. 지금 똑같은 성씨는 네. 맞는 것 같은데 왜 줄기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지금 내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라고 했어. 아, 그러면은 원래 따님의 그 성씨도 똑같고 지금 엄마 재혼하신 분이랑 성씨가 똑같구나. 어쩐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혼자 헷갈렸어 지금. 근데 엄마 네.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네. 이거 얼마 안 되셨죠? 네. 여기 지금 사시는 분이랑 네, 네. 그냥 일반 남자친구로 들어오진 않아 사실상.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쵸? 네. 부부연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네, 네.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한 엄마가 고뇌와 막 너무 깊은 막 상처들을 막 다 이거를 극복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 또한 설레는 마음 또한 막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잘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아리까리해. 그쵸? 네. 괜히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네. 아니야.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나도 막바지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면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왜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지? 속상해 그냥. 이게 뭔가 재혼을 해서 재결합을 해서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 사실상. 근데 희한하게 난 엄마가 아직도 불안해. 그리고 또 뭔가 미안한 면도 있어요. 너무 많아. 왜? 보통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좋으려고 재혼을 하는 거고? 근데 왜 엄마는 후회가 없어? 지금 여기가 지금 둘째 딸인데요.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둘째 딸이? 네. 네. 근데 지금 같이 동거 지금 중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여기로 또 오게끔 한 게 또 이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겠다고. 아. 그래서 같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그 남자친구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해요. 아빠가? 네네. 본인이 데리고 오게 해놓고? 네네. 어이가 없네 진짜. 뭔 심보야 이거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잘못드려가지고 네. 식구들이 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고 시끄럽다 이 소리잖아. 네네. 남친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 네. 본인도 이제는 남자친구한테 별로 약간 신뢰감이 떨어졌어. 그치? 네. 결혼까지 생각을 하려고 아마 데리고 왔을 건데 네.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갑질한다고. 지가 왜 뭔데 갑질을 해? 지가 뭔데 와가지고 진짜 식구도 아닌 객식구가 와서 지가 진짜 마치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려다 보니 아버지가 위기감이 느껴지고 안 입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나는 이분이 그런 심보가 있어. 남친구가 그런 심보가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아마 본인은 느꼈을걸? 못 느꼈어요? 얘기를 잘 안 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촉이 좋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근데 남자는 남자를 보면 안다 그랬어. 그치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이런 말 하지?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 그랬어. 내가 딱 보아하고 옆에서 딱 두고서 보아하니 얘는 깜이 안 돼. 애가 싹퉁바가지야. 여기서만 살살거리고 여기서만 살살거리지 큰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머리 굴리고 뭔가 자기네들을 좀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겸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인이 이익을 취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똑같이 얘기해. 그치? 네. 그냥 다 안 입고 그거 싫어. 근데 네. 데리고 온 사람이 본인 정작이니까 본인이니까 내치지도 못하는 거야. 지가 나가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너 또한 이제는 이 남자친구에 별로 신뢰도 없을 뿐더러
이 남자친구랑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에너지가 없어졌어.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네. 여기서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으로 이거를 전가시키잖아? 그러면 여기 내 식구 다 찢어져야 돼. 지금 우리 엄마 아주 불안해 죽겠어. 뭐 재혼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을 이 시기에 남자 하나 애 하나 잘못 이게 남편 마음인가 봐. 애새끼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지금 풍지박산 콩가루 되는 집안이 될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또 성격이 남자애가 약간 똘끼가 있어. 눈빛을 보면 알아. 아빠는 얘한테 뭔가 잘못해서 지가 억울하게 내쳐진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아빠 회사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불이익을 당하게끔 할 수도 있다. 얘를 좀 지 스스로 나가게끔 냅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난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너가 끌려다니니?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가 너한테 다 맞춰줘? 나는 너를 살살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춰주면서 또 결과적인 네, 너가 맞춰주는 거야. 맞아요. 살살 조금만 긁어주고 네. 너가 마음이 녹아내리면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를 끌어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너 생각 잘해야 돼. 너가 여기서 진짜 잘못하면 여기 엄마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가 너한테 못한 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새아버지가 네. 그치?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자식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 행동 자체에서 애정어린 막 이런 행동이 아닌 거야 분명히. 네. 막 표현이 많으신 분은 아니거든. 네, 근데 행동적으로 보여줘. 그냥 말로 막 우리 딸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너를 챙기고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아버지도 남자로서 어른으로 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 이해가지? 네. 처음에 겉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남자애가 굉장히 싹싹하고 잘하게끔 보였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와 라고 네. 했었을 거야. 네네. 근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 이 새끼 여우 같은 새끼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내 딸을 이용해서 우리 집안을 꿰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만한 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그런 욕심이 눈빛에 비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를 내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사람은 많다. 남자는 세상에 많다. 근데 제가 그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너무 진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싹싹하게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너무 얘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네. 엄마는? 네. 근데 내가 무단 견해로 봤을 때는 이 남자애가 어느 행동을 보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까탈스러운 성격인 건 맞아. 예민하고 이 아저씨도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하시는 그런 가벼운 남자는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저희는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네. 그렇게 보여? 네. 아버지 눈, 아니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불같아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기복이 세. 예. 그래서 저분이 진짜 진심인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아니한 면을 봤기 때문에 진짜 어른으로서 본인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끌어가고 이제 끝까지 같이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물려줄 생각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거를 함부로 아무나 들였다가는 이게 무너지기 십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본인이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따님은
이거를 왜 쓸데없이 착한 애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맨날 건드리고, 맞아요. 어? 얘네 둘이 잘 만나고 있는데 왜 헤어지게 만들고, 이럴 거면 부르지 말지, 왜 그러는 건가,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난 이유가 있다라고 봐. 그냥 괜히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너네 둘이 얼마나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두 분이서 결혼의 운이라는 건 아직까지 없다라고 봐. 결혼 하고 싶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냥 그런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너 개인적으로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딱 결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 너가 원래 알고 있던 남자의 모습과 우리 집안이랑 시끄러워져서 보인 모습의 남자의 모습이 나는 정 반대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가 실망을 한 면도 굉장히 많아. 네. 왜? 너가 알던 남자의 모습은 착하고, 네. 배려하고, 네. 나를 이해해주고, 우리 가족을 좋아해주는 남자였는데, 네.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도 조금 안이하게 보고, 우리 새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너한테 내비쳤을 때, 너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도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와 줬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결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너가 이미 머릿속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까지 성사를 시키고 우리 아버지와 뭔가의 관계를 풀어서 너가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이 된다 한들 이 남자친구의 마음속에는 네. 본인이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쉽게 잊을 수 있는 성격이 못 돼.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불화가 생겨.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지금은 진짜 그냥 여자친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네. 만약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됐을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떠받들고 모셔야 되는 마당에 네. 그게 아닌 역으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무시해. 그럼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자기가 힘이 좀 커지잖아. 여기 자리에서 입지가 커지면 너 여기 부모님 인연 끊고 살아야 돼. 이해 가니? 네. 이거는 진짜 나는 무당으로서 내가 신점으로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과 따님이 이 남자친구를 보는 그 눈은 너무 좋게만 보고 있어. 사실상. 그냥 안타까운 거야. 네. 괜히 좋은 애 데려다가 애 망쳤다. 우리 신랑 때문에 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엄마 빼고 얘가 혼자 와서 얘 남자친구랑 궁합을 봤을 때도 너 얘 잘 봐. 얘 앞뒤 다른 애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애써 일부러 너를 활용하려고 앞뒤가 다른 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본심이 나온다고 했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겠지만 내 본심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본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술 먹으면 보통 나오잖아요 우리가. 멀쩡했던 사람도 술 먹으면 막 또라이 되는 사람들 많아. 그렇듯이 지가 조금 뭔가 위기에 처있고 좀 긴급한 상황이고 했을 때 본심이 나오면 그거에서도 좀 판단이 되거든 사람들의 성향이.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머리 굴리는 면이 많아. 아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엄마는 네. 우리 아버지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재혼을 괜히 했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괜히 내 지금 남편 때문에 우리 딸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맞아요. 엄마 혼자 마음에 막 이렇게 불안하면서 미안해하고 혼자 울지 마. 그러니까 서로 오해할 필요도 없고 서로 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지가 뭔가 그 새 아버지한테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거 못 깨우치고 엄마 아빠 막 원망하는 소리를 너한테 하면 걔는 아니야. 아... 그치?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 아, 감사합니다. 좀 풀리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신만 혼자만
참고 기다리면 돼. 그냥 우리 다 가족 행복할 수 있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난리나 이제 저. 근데 엄마 봐봐. 어떤 부모가 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겠어요? 잘 되길 바라지. 어? 하다못해 그래도 진짜 아버지도 눈치 보이는 딸이야. 나도 새아버지고 얘도 아버지를 100% 모르고 아버지도 얘를 100%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전제와 얘를 예쁘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도 이 집 식구들 두 분한테 모니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왜 쓸데없이 얘 남자친구를 거들먹거리면서 이 구라를 일으키겠어. 그렇잖아. 뭔가 지가 남자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아니한 행동을 분명히 했어, 이 친구가. 나 엄마한테 처음부터 들은 거 하나 없어요. 알죠? 네. 나 그렇게 보이는 대로 얘기해. 말씀하세요. 그치? 네. 아버님이 했던 말 내가 그대로 하지? 네.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아버지랑 연락하고 뭐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난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따님도 원망하지 마. 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별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100년으로 해도 죽으면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어. 아,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가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아. 네. 그게 시기가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네. 할 때에 어거지로 그 합의를 붙이잖아? 그럼 네. 항상 탈이 나니까 너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고 네. 너 얘 남자 엄마 아빠 욕하는 거 휘둘리지 마라. 네. 왜 네가 그걸 받아주고 있어? 니네 엄마 아빠 욕하는데. 너도 잘못된 거야. 네가 아니다. 너가 뭔 행동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네가 엄마 아버지 편 들었을 때 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면 너 남자인 거지. 같이 싸잡아서 더 욕하고 너까지 야 너도 이상한 애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들어와봤자 이 집안에 들어와봤자 걔 때문에 식구들끼리 싸움밖에 안 생겨.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엄마. 네. 힘내세요. 너도 힘내고. 네, 감사합니다.